Let me show you what it is. I was birthed up shy, but was raised in the bottom of the mat. When a girl got big and a hot ass looking fat, cause we looking for the good and we got him in a trap light. Looking for the good and we got him in a trap light. 지속력 있는 피부 메이크업을 위해 메이크업 프라이머 스프레이를 먼저 뿌려주고 시작할게요. 사용할 때 잘 흔들어서 사용해줘야 효과가 있어요. 커버력 좋은 어반디케이 컨실러를 사용해 다크서클과 잡티를 가려줄게요. 이 제품은 빠르게 픽싱되면서 얇게 밀착되어서 커버력이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스펀지에 아까 사용했던 프라이머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컨실러를 밀착시켜줍니다. 앞에 커버력 좋은 컨실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껍게 올라가는 베이스를 사용하면 피부 화장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얇게 발리는 쿠션 파데를 사용해 피부톤 정리를 해줄게요. 이 제품 역시 조금 건조하다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커버력 높고 발림성이 좋더라고요. 페스티벌 시즌이나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쿠션 같아요. 루스 파우더를 사용해 피부에 유분기를 제거해줄 건데요. 오늘은 피부 화장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꼼꼼히 유분기를 제거해줍니다. 퍼프에 파우더를 묻혀 요철이 있는 부분에 유분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줬어요. 쿨링 효과가 있는 세팅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피부 온도를 낮춰주면서 지금까지 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픽싱해줄게요.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요. 턱에 왕뾰루지가 나서 아까 썼던 컨실러를 다시 뾰루지 부분에 발라준 뒤 쉐이딩을 하면서 컨실러를 살짝 말려줬어요. 얼굴 외곽을 타고 자연스럽게 쉐이딩을 넣어주고 코 쉐딩은 조금 진하게 넣어 또렷한 이목구비를 만들어줄게요. 제가 항상 하듯이 저의 긴 코를 가리기 위해 코 중간에 끊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음영을 넣어주고 포인트 브러쉬를 사용해 다시 한번 진한 음영을 넣어줬습니다. 아까 발라놨던 컨실러를 브러쉬를 사용해 경계만 풀어준 뒤 입술 아래에도 음영을 넣어줬어요. 오늘같이 강한 지속력을 원하는 날 빠질 수 없는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해줄게요. 눈두덩이와 애교살 부분에 발라주고 눈썹 부분에도 발라주면 브로우 메이크업의 밀착력도 같이 높여줄 수 있다는 소소한 꿀팁.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 눈썹결을 잘 정리해준 뒤 젤 타입의 브로우 제품으로 깔끔한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런 날 괜히 눈썹 모양을 다르게 하면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 최대한 자신의 눈썹결을 따라 자연스럽고 깔끔한 눈썹을 그려주시면 돼요. 역시나 마무리는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 뭉친 부분을 풀어줍니다. 제 머리색과 비슷한 애쉬브라운 컬러의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 눈썹에 색을 맞춰줄게요. 올해는 눈썹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유행이잖아요. 전신에 사용할 수 있는 어반디케이 헤비메탈 글리터 아이라인을 사용해 눈썹에 짜잘한 펄을 보일 듯 말 듯 칠해주어 포인트를 줍니다. 브론즈 컬러의 글리터 섀도우를 손가락 팁에 묻혀 쌍꺼풀 안쪽에 진하게 펴발라줍니다. 오묘한 레드그린 컬러의 글리터 섀도우를 쌍꺼풀 위쪽에 발라주고 삼각존에도 발라 음영을 넣어줍니다. 보통 글리터 섀도우들은 브러쉬를 사용하면 펄이 표현이 잘 안 되는 섀도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브러쉬를 사용해도 글리터가 그대로 올라가 너무 예뻤어요. 맨 처음에 사용했던 미드나잇 블라스트 컬러를 눈 뒤쪽에 다시 한번 넓게 발라주고 얇은 포인트 브러쉬를 사용해 언더라인을 채워줍니다. 골드 컬러의 글리터 아이라인을 눈 가운데에 톡톡 묻혀 손가락으로 눈 앞머리까지 펴발라줍니다. 아까 눈썹에 사용했던 그라인드 컬러를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밝은 샴페인 컬러의 글리터 섀도우를 눈 앞머리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 밝혀주고 손가락 팁에 같은 컬러를 묻혀 광대와 코끝, 콧대에도 밝혀줄게요. 펄이자가 약간 크지만 완전 바세린광이 나는 글리터여서 하이라이터처럼 사용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페스티벌에는 자잘한 펄보다 약간 큰 펄이 정답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화려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블러셔는 연한 살구빛의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역광대부터 볼까지 넓게 발라줍니다. 뷰러를 꼼꼼히 해 속눈썹을 컬링해줄게요.
컬링력이 좋은 블랙 마스카라를 1차적으로 발라준 뒤 보라색 컬러의 마스카라를 다시 덧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컬러 마스카라도 이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아래 속눈썹에도 발라줄게요. 지속력 좋은 브라운 컬러의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눈 떴을 때 보이는 라인을 따라 눈곱 부분이 올라간 라인을 그려줍니다. 오늘은 섀도우가 화려하기 때문에 라인을 끝에만 그려줬어요. 컨실러로 입술 바깥쪽 색을 죽여준 뒤 다홍색의 립스틱을 입술 안쪽에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펴발라 그라데이션 립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글리터 메이크업인 만큼 입술에도 글리터로 포인트를 줄게요. 레드펄의 글리터 라이너를 입술 안쪽에 톡톡 발라줍니다. 아까 눈두덩이에 사용했던 골드펄 라이너를 헤어에도 사용해줄게요. 잘 보이는 곳에 헤어라인을 따라 발라주면 페스티벌 글리터 메이크업 완성입니다.